오늘의 시그널은 현대 오토 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현대 오토 앱은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회사죠. 예. 사실 현대차나 기아가 실적이 저렇게 좋게 쳐도 정말 답답하시죠, 진짜. 미국에서 뭐가 맨날 판매량이 최대를 기록을 했니? 뭐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뭐 맨날 실적은 좋고 와, 근데 주가는 맨날 저기 2차전지만 가고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주식시장은 약간 저기에 점수를 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성장성. 맞죠? 지금 2차전지, 전기차도 그래서 테슬라도 뜨거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PER이 높고 PBR이 높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기업보다 PER, PBR 훨씬 높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움직이겠어요? 향후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걸로 갔을 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거니까. 거기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시장은 새롭고 파릇파릇하고 트렌디한 거에 좋아하지. 그냥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따분하고 옛날 거 레거시를 싫어해요. 이 시장 자체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 에버만 지금 움직이는 거죠. 현대 오토 에버가 지금 모빌진이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게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이 있어요. 오토사라는. 요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개발한 독자 플랫폼 이름이 모빌진이에요.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차량에서 여러 기능을 연결하는 두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두뇌가 사실 필요가 없었죠. 자동차가 솔직히 두뇌가 혼자 생각하고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수동 기어 조작하고 사람들이 다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똑똑해져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두뇌가 필요하게 된 거고, 두뇌가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모빌진이고, 이게 세부적인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려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 영어로 MCU죠. 이게 모빌진 클래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위한 모빌진 어댑티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보안을 책임지는 모빌진 시큐리티가 있어요. 모빌진 시리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의 모든 출시되는 차량에는 이제 모빌진이 탑재가 될 거고, 현대 자동차에 그 바퀴 달린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이 조선, 배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지금 탱크. 탱크도 예전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기보다는 사람이 병사가 다 조작하고 막 일일이 그걸 하고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 똑똑한 두뇌가 탑재가 돼서 스스로 계산해서 발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모빌진이 쓰일 때가 많겠죠. 세부적으로 HD 현대의 자회사. HD 현대가 그 중간에 그 현대중공업 그 중간 지주회사를 놓고 이제 조선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H현대 자회사의 또 자율주행 선박. 이거를 만들고 있는 아비커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배도 선장이 없어요. 선장이 조종을 안 해. 뭐 좌연으로 돌려, 우연으로도 그거 없어요, 이제. 그 핸들이 없어진 건 똑같아요. 자동차 핸들이 없어진 건 똑같아요. 자율 운행을 해요. 물론 큰 배는 아직 그렇죠. 레조용에 먼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모빌진이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아비커스의 자체 개발하는 레저보트형 자율 운항 솔루션인 뉴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뉴보트에 이 현대 오토 에버의 모빌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레저를 주로 즐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레저보트 시장이 크거든요. 거기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들어가면, 아, 이거 얼마나 편해요. 이제 뭐 선장을 따로 채워서 선장 그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아무리 그 부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파티를 선상 파티를 하려고 했을 때 선장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율 운행으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현대 오토 에버 모빌진이 탑재해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오토 에버의 모빌진은 지금 사용될 때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한 겁니다. 지금 자동차, 선박, 탱크 그런 분야가 몇 개예요. 지금 조선, 자동차, 방산 뭐 다 갈 수 있죠. 이제 드론, 비행기 하늘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현대차 기아 그룹의 우산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쫙쫙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의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거죠. 현대차 기아가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팔아봐야 그 한도가 있잖아요. 뭐 아우디나 벤츠나 뭐 많잖아. 테슬라도 있고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필요한 제조사들이 다 달려서 이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나 성장성 면에서 PER이 높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소프트웨어란 거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현대차 기아가 아니라 현대 오토에 해보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오토 웨버 현대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잠깐 볼까요? 네, 2020년 중반에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사실 2년, 3년이네요. 만 3년째 횡보 중인데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지금 살짝 머리를 올려놓고 있어요. 드디어 이게 약간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박스권을 돌파 하나만하에 지금 일단 봉은 올려놨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부근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말에 나왔던 상승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돌파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추격 매수도 가능하겠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4만 원에서 15만 원 레인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17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 이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4만 원, 15만 원 레인지에서 바라보시다가 17만 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